예, 안녕하세요. 다시 민법 시간입니다. 자, 교재 8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우리 차고 요구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다가 말았죠.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잠깐 복습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나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요거 하다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107조, 108조, 그다음에 109조가 있죠?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까지 했고요. 요건 이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뭘 의미하느냐?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세 번째 표의자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표의자가 모르고 했다. 그 표의자가 모르고 했으니까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로 합니다. 유효로 하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민법에 같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취소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게 중요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보고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해놨고요.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중대한 과실을 공부하기 전에 중대한 과실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 좀잘 보이나요? 경미한 과실 아니면 경자를 빼고도 또 나오는 경우에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과실만 있다. 중대한 과실과 단순한 과실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뭘 얘기하느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서 판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의자가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그럼 일반인도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표의자 빼고 나머지를 다 일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런 겁니다.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거는 한마디로 경제적 불이익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걸. 이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혹시 시험에 건드리면 이게 90%고, 이거는 10% 정도 나와요. 근데 정답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요. 뭐 주관적, 객관적 이걸 바꾸진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건 없고, 이걸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의 직업이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표의자의 직업이 혹시 변호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변호사. 또 하나는 이제 정육점 사장님이다. 뭐 누구를 비하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정육점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또 농부였다. 이게 중요 부분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토지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손해가 많이 생겼대요. 그럼 변호사는 보통 권리 분석하는 걸그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육점 사장님이 토지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 그럼 이건 중대한 과실이 없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가 아니고 또 쌀이나 농작물이 아니고 단순한 뭐 투자 목적으로 토지 거래하는 걸 잘못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취미 활동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직업이 관련이 없으니까 직업하고 속된 말로 코딱지 반만큼만 연결돼도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직업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직업하고 같은 종류, 직업하고 유사한 목적의 법률행위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과연 누가 주장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 그 말은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나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 이러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증명 내지는 입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입증 또는 증명, 이게 우리말로 같은 말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건 취소하고 싶은 사람, 취소하려는 자, 이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 취소하려는 자는 다른 말로 표의자가 되겠죠.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표의자 말고 다른 말로는 뭐요? 법률행위 효력 없음을 주장하는 자.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잖아요.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 전 혹시 이제 둘이 법률행위 하면서 표의자가 저한테는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이죠. 이거는 상대방이 네 직업이 이거면서 그런 정도 경제적 불리 저 손실 이거 가지고는 취소 못해 라고 해서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럼 상대방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예,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일까요?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이런 자가 입증한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은 더 볼 거는 없어요. 중대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직업이고,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 공무원을 신뢰했다, 또는 전문가 부동산 거래하면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를 신뢰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럼 무조건 중대한 과실 없는 거죠.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으면 중대한 과실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의 말을 믿었을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 착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착오의 종류는 일단 표시상의 착오가 있어요.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기관의 착오가 있죠. 기관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동기의 착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 그럼 여기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건 표시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보통 이제 저도 어릴 때 한동안 그런 의문을 좀 가졌어요. 이게 보면 뭐 무슨 무슨 아파트 101동 102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도 이제 하거든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분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를 읽을 때 분모부터 읽지 분자부터 읽지 않아요. 외국엔 다 분자부터 읽는데 우린 조금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그 분수가 어렵다는 이유가 모든 개념은 분자부터 시작되는 개념인데 읽는 건 분모부터 읽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101동 102호인데 수학의 거진, 심취해 있는 사람, 수학의 심취, 너무 고상한 말 쓰니까 그러네. 수학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거부터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는 표의자가, 아, 이거는 분수니까 나는 어떻게 표시한다? 101동 102호로 표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표시 잘못한 거죠? 이게 표시상의 착오다. 그래서 분모 읽을 땐 이거부터 읽는 거지.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률행위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천에 받으려고 한다, 또는 9천에 살려고 한다, 서로 간에 가격을 가지고 흥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용의 착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금전의 착오라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금전의 착오. 근데 금전의 가액의 착오가 문제가 아니라 호주에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호주에서 거래합니다. 근데 호주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호주에서 5만 달러, 5만 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호주에서 거래하니까 호주 달러로 생각을 했고 미국 사람은 지네 나라 돈, US 달러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금전 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게 내용의 착오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간의 착오는요, 둘로 나눠요. 기간의 착오는 둘로 나눠서 표시 기간의 착오하고 전달 기간의 착오인데 표시 기간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엔 거의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전보 같은 걸 잘 칩니다. 내가 어디다가 전보를 보내려고 하면 급히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국에 가요. 전화에 의해서 통보를 보낸다라고 해서 전보인데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전화국에서 네, 상대방의 가장 가까운 전화국에다가 여기서 통신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디로 와라, 언제까지 빨리 와라 라고 하는 통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요. 이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아 여기 서울인데 부산 그러죠. 그럼 부산인데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슨 무슨 아파트 101동 102호로 이걸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101동 102호로 오라고 참 오라고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수학에 거의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라고 쓸까요? 101동 102호 분모부터 읽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표시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걸로 봐버리고요. 전달기간의 착오는 이거는 착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착오는 없다. 왜냐하면 제대로 다 표시가 됐어요. 의사표시의 착오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썼냐면 101동 102호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들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도 수학이 미쳐있네요. 그래서 102동 101호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엉뚱한 데 갔다.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인 것이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인데요. 이 동기의 착오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동기라고 보통 합니다. 이 동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다. 꿍꿍이가 또 뭔가? 이게 더 어려운가요? 자, 이 동기라고 하는 건 원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동기까지 우리가 다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동기가 어떻게 됐대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동기가 표시가 됐으면 그래서 의사표시 내용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둘로 봐야 됩니다. 동기가 계약서에 써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썼답니다. 내가 무슨 무슨 목적으로 뭐를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썼답니다. 동기가 표시됐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이 된 경우도 있고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된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이때는 동기가 표시가 돼서 의사표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럼 이건 의사표시 내용이 됐으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기가 표시만 됐지 의사표시 내용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걸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요. 동기가 표시가 돼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이건 그냥 법률행위 내용인 것이고 여기에 착오가 생겨서 불이익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된 내용을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기라는 별도의 합의가 또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표시돼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인식됐으면 충분하지 이걸 별도로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자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가 없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었는데 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다는 거죠. 상대방의 유인 유발이 있었대요. 상대방의 유발이 있었던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 법률의 착오는 법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 이런 것들이 법률의 착오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거 의사표시 부도자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기의 착오, 요거를 좀 여기서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책에서 몇 개 체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109조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107조에서 110조까지의 공통점이 제2항에 나와 있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면요. 착오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다. 착오의 유형, 태양이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하게 된 동기의 착오인데요. 동기의 착오에 대한 학설, 그런데 견해가 대립된다라고 하는데 객관식 시험에 이렇게 크게 구구절절히 객관식 책에 나열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핵심 내용만 그냥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수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출처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돼서 동기의 착오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돼서 동기의 착오도 착오로 취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오가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합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합의에다가 동그라미 X 이렇게 쳐놓으면 되죠. 그러면 다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앞에 두 줄 줄 쳐놨잖아요. 그 부분 두 줄 쳐놨고요. 밑에 가면 합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X 이렇게 하면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의사표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X 이렇게 놓으면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례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수설을 이제 쓸 필요는 없었는데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예외적으로 거기서부터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거를 줄쳐놓으십니다. 거기 판례 이렇게 해놨죠.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거기까지만 좀 줄쳐놓으십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례는 그거보다는 그 밖에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예, 그 밖에 매매 대상에 포함됐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귀속 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 재산이라고 해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사안에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에서 어떤 그 시 정책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개인의 토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개인의 토지 중에서 일부만 수용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잘못 알고 전부가 수용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일부만 시에다가 판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시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원래 개발 계획이 있게 되면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간 토지보다는 그 주변 토지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주변 토지는 이제 개발된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걸 다 국가에다가 시에다가 그냥 처분해 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은 개발 계획 안에 안 들어갔던 겁니다. 이 경우에 그 부분 개발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왔었던 거죠. 아니, 네가 머릿속에 이 땅 중에서 요만큼만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고 요거는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같이 시에다가 매각하게 된 이유는 요 부분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동기의 착오잖아, 이거는요.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면 나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미리 국가에다가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거죠. 시에다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개발 계획에 안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건 안 팔아도 되는 거 파는 거니까 동기에 착오가 있다. 취소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래요. 일단은 국가에다가 줬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은 굉장히 심했겠죠. 국가에서 그렇게 또 많이 후하게 쳐주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동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꿍꿍이가 뭐였었어요? 내가 이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비싸게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팔았던 건데 그 동기가 누구한테 유발됐어요? 국가기관의 조직원인 공무원으로부터 유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발 또는 제공한 상대방이 유발이란 말도 하고 제공이라고도 합니다. 제공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 귀속 재산인 줄 알고 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귀속 재산이 아닌데 공무원이 귀속 재산이라고 했다. 이게는 귀속 재산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의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제도를 만들어서 전부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저항정신이 있는 분들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또 등기한 사람들도 있죠. 등기한 사람들은 전부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서 등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등기하지 않은 땅들은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무주의 토지라고 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인 땅으로 전부 만들어버렸어요. 등기하지 않았다고. 소유자가 분명히 조선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일본 사람 명의로 된 땅들은 전부 국가에서 귀속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소유권이 나타났다. 소유자가 분명히 나타났다. 그럼 다시 한국 사람들에게 돌려줬다고요. 근데 공무원이 이 해석을 잘못해서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귀속재산이라고 했답니다. 그럼 귀속재산이다라고 하면 국가에다 줘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손주가 아 이거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 그랬는데 근데 공무원이 봐라 여기 증거서류도 있지 않느냐 귀속재산이다 이거 국가에다가 안 내면 국가 소유가 된 건데 국가에다가 안 내놓으면 사용료 엄청나게 부과하겠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국가에다가 증여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자기 할아버지 땅이지 귀속재산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귀속시켰다가 진정한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귀속해제시켜서 돌려줬어야 되는데 안 돌려준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손주는 자기 할아버지 땅을 국가에다가 증여한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의 귀속재산이라고 하니까 증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동계착오다라고 해서 취소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로 가면 그럼 취소의 요건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착오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양쪽 가로 1번에 중요 부분에 관한 것 그랬습니다. 이 중요 부분에 관한 거 요거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밑에 판례에 나와요. 판례인데 그 내용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그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뒷부분부터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하면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섰더라면 그러한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붙여서 냅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사람이요. 사람의 동일성이 중요 부분일 수도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현실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현실 매매는 수포가 갖고 물 사는 거예요. 현실 매매에 있어서 그 매도인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맞냐 그 물건이 내가 사고자 하는 적정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지금 저 편의점에 있는 점원이 소유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물건입니다. 물건인데요. 자, 물건 중에서 물건의 내력 이런 것들은 성질, 상태 이런 거는 동기의 착오로 봐요. 예를 들어서
소를 사면서 암소가 수태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수태가 불가능하다. 이건 뭐 성질, 내력, 성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소를 산 이유는 뭐예요? 이거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 낳아서 송아지 팔으려고 하는 머릿속에 동기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려고. 근데 그 소가 수태가 불가능한 소였다라고 하는 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그 물건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금 9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판례는 토지의 건축 가능성 그다음에 귀속 재산인가 여부 아파트 부지로 지정된 것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는 물건의 경우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도 토지의 경계나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다. 그래서 토지의 경계 거기 동그라미 치고 현황 거기 토지의 경계 현황 거기까지 밑줄 쭉 치고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쳐놓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으라는 얘기는 토지의 경계 현황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그냥 우리 한 줄로 토지의 경계나 현황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냥 그거 하나만 읽으면 돼요. 여기서는요. 이게 토지의 경계 현황은 판례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 흐르는 물가 요 주변에 있는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나중에 자기 부인하고 가서 노후를 여기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강가에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짓고 여기다가 텃밭을 가꾸면서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오면 여기서 놀이시설 이렇게 그네 같은 거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그네 놀이도 좀 하면서 이러고 살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저녁에 부인을 데리고 와갖고 자랑하려고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저녁 되니까 물이 이만큼 들어오네요. 그럼 이거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이 돼버렸잖아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도요. 토지를 분할해서 팔겠다고 해서 살라고 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토지 진짜 잘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겠지. 아니면 이렇게 분할해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생기니까 별 문제 안 된다. 가격 차이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반을 분할한다 그랬는데 실제 가서 분할을 어떡하냐? 이렇게 분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사례입니다. 면적 반은 잘라주겠다고. 이거는 쇼트랙 연습장 이외에는 쓸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경계에 관한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조금 오버해서 그렇지 토지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도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을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법률 상태에 관한 착오, 자, 그 넘어가시고요. 목적물 소유 관계에 관한 착오다라고 하는 거, 이거 소유자가 아닌 자도 타인의 물건 매매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목적물 소유 관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맨 밑에 줄에 판례는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는다. 시가에도 동그라미 X, 수량에도 동그라미 X. 이렇게 쳐놓는 거죠. 그럼 거기 한 페이지 물건에 관한 착오 중에서 토지 경계나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다. 동그라미 쳐놨으니까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거기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 두 개 단어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게 하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중요 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건 중요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입증은 이렇게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입증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밑에 내용은 특별히 나중에 우리 판례할 때 판례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 시험에 많이 내용 나오는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하나 보이시죠? 판례.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판례 있는 세 번째 줄 줄치고 쫓아옵니다.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먼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토지가 토지상의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자 보세요. 공장장이에요. 공장장 아니면 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공장 설립용 토지를 지금 살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 설립용 토지는 공장 운영하는 자가 알아보고 다니니까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 토지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 때 여기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관할관청이 미리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자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에 원고가 의도한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까지 다 줄쳐놓으시는데 한마디로 결론은 이거예요.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장 건립용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상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런 얘기고요. 효과입니다. 효과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 그렇습니다. 그것도 판례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건 너무 지금 간단하죠. 예, 판례가 보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너무 간단합니다. 뒤에 판례 내용이 있는데 판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미한 과실만 있어도 중대한 과실은 없는 거예요. 경과실이 있다. 즉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인데 경미한 과실만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은 없다죠. 그럼 경미한 과실이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있는 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했대요. 그럼 법에 정해진 취소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법에 정해진 취소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손실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위법행위는 아니잖아요. 위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판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뒷부분에 볼게요. 판례요. 민법 제109조에서 중대한 과실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계약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만 줄쳐놓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좀 요약정리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법률행위 한 자가 중대한 과실은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취소권은 10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취소를 하는데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이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거기 특별히 보실 건 우리 적용범위 어디 적용하지 않는 거 저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행위는 소송행위, 그 다음에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그 다음에 예, 단체적 거래 행위나 정형적 거래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단체적 거래는 주식 인수 청약, 정형적 거래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그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한꺼번에 공통적인 효과로서 그냥 한꺼번에 봐버리는 거예요. 적용 범위도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착오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대리 행위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해요. 이때 대리인에게 착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이때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한 경우에 본인의 착오로 된다.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의사표시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했다. 그 효과는 대리행위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다 합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거기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한 경우에 본인의 착오로 된다. 이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과실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중요 부분에 착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누구가 생기는 거야?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지만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게 대리행위거든요.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의리대리했대요. 그럼 대리인이 의사결정해서 표시까지 했다. 이걸 대리행위라고 하잖아요.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직접 귀속되는 거거든요. 이 대리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져서 중요 부분, 즉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다. 그럼 그 법률효과는 여기에 귀속되니까 경제적 불이익은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대신 중요 부분인지 여부는 직업하고 관련인지 여부는 의사결정하는 요소니까 그건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한 경우에 본인의 착오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는 본인 기준, 즉 경제적 불이익은 본인에게 발생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은 직업하고 관련된 거니까 대리인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전달기간의 착오는 불도달이 아니고 부도달입니다. 부도달.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다. 그 다음에 표시기간의 착오는 그냥 우리 표시상의 착오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제도와의 경합도 착오와 사기예요. 시기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사기. 착오와 사기. 착오와 사기는 서로 선택적으로 경합합니다. 우리 사기는 요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선택적으로 경합하는 것이고요.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인데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은 이거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되는데 착오로 이렇게 뚜껑이 없는 집을 샀대요. 그래 이게 태양열 지별판 유리 지붕인 줄 알았더니 지붕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크니까 취소하려고 했더니 매도인이 아니야 내가 고쳐줄게 라서 완벽하게 고쳐줘 버렸대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해 버렸다. 그러면 매수인한테 경제적 불이익이 하나도 없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수설은 이걸 볼게요.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와 해제예요. 착오와 해제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에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조금 부연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 이날 주기로 했어요. 잔금은 이날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지금 10억짜리 부동산인데 계약금은 2억 원을 줬어요. 이렇게 많이도 줬죠. 2억 원을 줬고 중도금 지급해야 되는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뚜껑이 없더라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이 상태대로 매수합니다라고 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로 하는 매도인이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뚜껑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컸는데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법정 추인이 돼서 취소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갑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버립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버렸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2억 원의 계약금을 띈다고 속된 말로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돼서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해버렸다고.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은 해제돼서 소급해서 없어졌지만 나는 뭐 하겠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취소하려면
계약을 해지해서 소멸하기 전에 취소하던가, 이미 계약이 해제가 돼서 계약 자체가 소멸하고 났는데 뭘 취소하냐고 내비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본재판에 가서는 대법원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갑이 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갑이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왜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해제는 됐지만 갑이 한 해제는 이 계약 자체를 해제한 것이다.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청약을 해야 되고, 그 청약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하게 됩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립하는 게 계약이란 뜻이죠. 그런데 갑이 해제한 건 계약이고, 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나의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한 해제는 계약 자체고, 나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였어요. 그래서 착오와 해제 그 밑에 있는 판례는 별표까지 해놓으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 수문 불합이 무효 뭐 이런 건데, 그건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건 크게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했고요. 그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했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